자,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죠? 저는 어제 그 산행이 좀 힘들었던 관계로 오늘 하루는 저희 회사 사장님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피로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도 그 월차, 연차 뭐 이런 게 있습니다, 여러분. 그걸 좀 활용해서 그렇기는 해도 또 이 회사에 또 이렇게 부탁드릴 때는 정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자, 오늘은 그리하여 오늘 하루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, 자, 우리 한도사님들, 그 제가 공구 같은 거 이런 거 뭐 너저부리하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여 위로 잔뜩 이렇게 이제 올려놔 가지고 다소 이제 숨통이 터였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일 얼마 전에 그 쓰고 남은 나무가 이렇게 좀 바깥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이 판자가 한 3개 정도 더 들어가게 되면 약 60cm 정도가 늘어나는데, 여기 어차피 그 빈 공간입니다, 여러분. 빈 공간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달아내 가지고 여기 조금 더, 뭐 이왕 여기는 이렇게 창고 개념으로 이렇게 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더 떼 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달아내서 아직도 이 많은 이 짐들을 한 칸만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, 여러분. 같이 한번, 자, 뭐 말이 올 하루 노는 거지,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그 활용을. 근데 여기 용접을 했는데 용기가 조금 나온다. 아, 여기가 덜 됐구나, 여기가. 아, 조금 이따 여기 용접도 해야 되겠네. 응? 요 부분이 덜 됐네. 아이고, 요전에 망치로 막 때려서 그런가? 아이고, 오늘 할 일이 많네. 자. 저 부분. 오늘 용접도 하고 바쁘게. 자,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.
자, 우리 그 한보사님들 며칠 전에 예. 제가 다락을 만드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일 시작한 걸 기억하실 텐데 여기 이제 다락에 올라가는 그 사다리도 이렇게 짜고 이제 그야말로 다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얼마 전에 요까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 이렇게 됐는데 약 1미터 정도를 더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자, 저희 집이 오래되고 좀 상당히 낡은 집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온 그런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많은데 자, 일일이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할때그 사다리를 갖다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사다리를 하나 아예 짰습니다. 여러분.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뭐 이렇게 목수님들처럼 멋있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사다리 딛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뭐 물건도 꺼내오고 이렇게 하려고. 자, 오늘 그 뚝딱뚝딱 해가지고 산골에 살면은 제가 이걸 조금만 이렇게 그 등한시하게 되면은 일이 점점 그 많아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고 여기 저 제가 어저께인가 고물상에서 이 스댄 철판을 좀 이렇게 사다가 갖다 놨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제가 그 강가로 또는 이런 데 탐방 다니다가 보면은 사용할 일이 있는데 그뭐 커피도 끓여 먹고 강가에서 이럴 때 커피도 끓여 먹고 하려면은 강력한 바람막이가 필요합니다, 여러분.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 오늘은 다른 할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어차피 털린 것 같고 시간이 다 되는 대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우리 저 어떤 구독자님께서는 도깨비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 이러시는데. 사실은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저기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도 오늘 제가 넓힌 것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약 1미터 정도를 이렇게 그 넓혔는데 집이 워낙 낡고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은 제가 사는 동안은 또 이렇게 잘 사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우리 구독자님들 볼 때, 야, 집구석 참 그렇다 이러실지 몰라도, 여기도 그동안 좀 약해서 휘청휘청 했는데, 밑에 나무를 또 이렇게 따로 대가지고, 나름대로, 저 나름대로는 실력껏 튼튼하게 이렇게 한번, 만들어 봤습니다, 여러분. 자,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게, 시간이 또 흘러가버리고 말았는데 하루가 정말 짧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바쁜지. 자, 그나마 저희 집에는 이렇게 뜨끈한 그 화목난로에 불을 피워 놓고 이래 하면은
조금 춥다 싶으면은 얼른 들어와서 쬐기도 하고, 그래서 또 좋은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또 그런 나무도 많이 있고. 자, 여기는 주전자에 또 물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,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끓이고 있느냐 하면은, 집으로 올라오는 중에 호스가 세 개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, 지금 그, 전체가 얼은 게 아니고, 제가 미리 빼놨는데, 저 끄트머리가 좀 얼었습니다, 여러분. 이거를 내려가서 이제, 또 물이 올라오게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편안한 휴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뵙겠습니다.